영아기는 아주 기본적인 감정이 이제 발달, 분화되는 시기고, 그다음에 유아기 때는 이것이 세분화되면서 조절이라는 게 되는 시기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 조절에 대한 것들이 거의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정서라는 것들이 이 시기는 거의 완성이 되는구나. 기초가 닦여지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학년기로 넘어와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나 넘어와서는 도대체 뭘 하느냐? 이제 땅 밟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서 발달을 잘 꼭꼭꼭꼭 다져서 아이가 이것이 이제 자기의 하나의 중요한 성품이 될 수 있게끔 네. 이제 아이들이 그걸 다져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훨씬 정서가 복잡해지고 다단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발달하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복합적인 정서를 이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영아기나 특히 유아기 때는 엄마가 너무 좋은데 어떨 때 엄마가 너무 싫어. 근데 어떻게 한 엄마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옛 동화들이 착한 엄마는 일찍 죽고 네, 그렇죠. 나쁜 그 새엄마가 들어와서 막 괴롭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이제 이 저기 초등학교 시기를 들어오게 되면 아하, 내가 저 친구가 너무 좋기도 하지만 이럴 때 내가 미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네. 한 두 가지 마음이 나한테 한꺼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좀 복잡해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정이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니까 이런 때 이 감정을 잘 인식해주고 이걸 공감해주지 않으면 아이도 이 감정의 회오리 속에 들어가 있고 자기도 복잡하니까 이게 조절이 더 안 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런 식의 훨씬 더 아이들의 공감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격려하시고 일단 어머님들이 듣는 귀가 이렇게 커지셔. 도대체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했나, 뭐 친구랑 얼마나 싸우지 않았나, 이것만 자꾸 듣지 마시고 네. 아이들 마음속에 이 막 요동치는 이 복잡한 감정. 그러니까 영아기와 유아기 때는 감정이 발달해도 그렇게 아주 많지가 않고 아주 복잡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학년기로 넘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머님이 더 듣는 귀가 훨씬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타인의 정서에 대한 세련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눈치 보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위에 윗형제가 혼이 막 나잖아요. 그럼 유아기의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쥐죽은 듯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조용해지죠? 갑자기 조용해져요. 네. 그래서 갑자기 A, B, 엄마 이거 A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둘째, 예, 그래서 큰아이의 미움을 이제 사죠. 그래서 막 아, 네. 몰래 이렇게 막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아, 혼났으니까 나는 숨을 죽여야 돼. 라든지 이렇게 단순한 선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때는 좀 더 세련되게 이해를 해서, 아, 얘가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망, 수용,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이제 인식하는 거야. 아, 이건 다른 뒷면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이걸 이해하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감정이 복잡해지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 이 감정을 그냥 아무도 이해를 못 해주면 아이들이 어디다 에너지를 다 쓰게 되냐면 이 감정의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사실 에너지가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쪽에 다 쓰면 공부한 데 남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수학 30점을 받아오는 겁니다. 네, 아무리 지능이 130이 돼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참 의문이 됐던 거죠. 왜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못할까? 왜 머리가 나쁜데 공부를 더 잘할까? 그건 바로 그 비밀은 바로 이 복잡한 정서를 아이들이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 네. 그러면 그 남는 에너지로 자기 할 일,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가 참 중요하죠. 중요하네요, 정말. 그리고 요 초등 저학년을 잘 넘기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걸 배우면 네네. 사춘기 때도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춘기 때는 아이들이 이제 폭풍이 몰아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질풍노도. 네, 질풍노도죠, 그래서 이때 감정을 자기가 잘 조절하는 방법을 알면 아, 내가 왜 이러지? 물론 이때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문제들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자기 감정의 조절이 기본적으로 잘 안 되게 되지만 금방 자기 자리를 좀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전후 상황을 잘 고려하니까 혼자 오해하고 친구들이 나만 미워해. 유치원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이 나만 미워해.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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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특히 이제 그 더 어리면 어릴수록 저번에 이야기하셨지만 서윤이도 포크
앞으로 뭐 날이 찔러 먹는데 친구가 그렇게 막 한다고 못 가겠다고 네. 이해가 안 돼서 막 이러는데 이때 되면 아유 농담은 이제 이렇게 초등학생만 되죠. 당연히 되죠. 유학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상황에 맞게 자기 정서를 훨씬 조절해서 잘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야 그렇게 말하면 나 화나.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야 너 눈 네 개냐 안경 끼고 막 이렇게 놀리면 놀릴 수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딱 감정을 조절하고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고마워 이렇게 대처를 한다든지 네. 예,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죠.